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아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새 뭐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농담인데요 아 시장도 현금 100% 의견을 드리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억지스럽게 우리나라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연말 이번 주는 잘 넘기자는 그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발뺐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편인데요. 채팅방에도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첫 마디 날렸어요. 좀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저 나름대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간단하게 먼저 저도 잘 못 봤어요 같이 챙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31% 하락 자 갭 하락해서 그래도 위로 땡겼어요 그죠 그래서 하락폭 축소하면서 끝냈고 자 코스닥도 마이너스 0.57% 하락 마찬가지로 갭 하락했다가 반등 시도 놓다가 다시 밀어버렸는데요 자 억지스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있던 지지 저항선들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의미 없어 지금 현재 자 중요한 건 이거 뭐다 모든 이평선들 전부 다 위에 다 있다 코스닥은 이제 뭐 위에 살짝 올라탔긴 합니다만 월선 제외하고 전부 다 위에 있거든요 하락 추세 그죠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다가 보십시오 미국이 밑으로 막 폭포수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너무 반응을 안 한다 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스럽게 윈도우 드레싱 연말까지는 이제 거래일 3일 남았습니다 내일 휴일이고요 26, 27, 28 3일 남았는데요 3일만 버티자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 현물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지수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받쳐주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저는 윈도우 드레싱을 위해서 좀 받쳐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 크게 많이 때리고 있진 않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붙들어주고 있고 외국인은 소폭 매도 자 선물을 그에 비하면 선물은 외국인은 계속 붙들고 있어 지금 이게 몇 계약입니까 만 계약 15,000, 16,000, 한 18,000 계약 가까이 지금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속적으로 사 모았던 거 위로 연초에 뭐 랠리 하는 척 하면서 팔아먹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장세의 특징은 기관은 현물을 사주고 있고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기관은 현물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안 빠지게 지금 딱 붙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죠? 너무 안심하지 마셔라 연초에 연말 잘 지나갔다 치고요 연초에 한번 치고 가는 척 할지 아니면 스트레이트로 빼버릴지 다이렉트로 빼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2100 넘어가고 밑으로 눌려주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모든 이평선들 위에 다 위치한 하락 추세다 다만 기관 외국인의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붙들어 놓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털렸으면 좋겠어요 자 베이시스 백워데이션 점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3.0에서 2.9 뭡니까 이거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와요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자 싼 게 선물이면 비싼 게 지금 현물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을 사주고 현물을 팔아주는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백워데이션 보다는 콘탱고가 자꾸 이루어지면서 플러스권을 이루어주면서 선물 매도 나오고 현물 매수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기를 바라야 되는 것인데 이게 계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요 비차익 거래가 들어온 거 봤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비차익 거래 훨씬 커요 비차익 거래는 차익 거래는 현선물 간에 플러스 나는 쪽으로 차익을 취하는 것이고 비차익은 현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니까 약간 컨트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 저는 내립니다 기관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매 유발도 되고 지수 빠지게 하기 싫다 그런 의지를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연초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말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연말 며칠 동안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십시오. 특별히 좋아 보이는 업종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고요. 연초에 상 봐가면서 그 대신 휴일 제법 있지 않습니까? 휴일도 있고 그죠? 그동안에 공부 좀 하시고 새롭게 전략들 한번 구상해 보는 시간 가지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업종별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직까지 뭐 플러스 빠질 때는 엄청 빠지더니 그냥 강보합 정도입니다. 그죠? 힘 없고요. 우하락. 그죠? 나머지는 안 좋고요. 자, 하이닉스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좀 더 눌려주고 왔다 갔다 좀 하고 난 다음에 급하게 안 할 겁니다. 이거 시장 상황 좀 더 보고 이제 관심 가집니다. 이거 돌파해냈어요. 여기 지지권에서 대번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해도 그런 권역에서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이때까지 배운 거대로 하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장대 양봉에 눌려주고 물론 하루입니다만 여기서 분봉에서 돌아내는 거 보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 자, 자동차 괜찮아. 자동차 괜찮아요. 현재 우리나라 주도주는 자동차다. 주도주가 조선통신에서 조선주를 약간 차익 실현하는 것 같고 완전 끝난 건 아닙니다만 자동차 쪽으로 슬 매기가 들어온다. 오늘도 기관 매수세 들어왔어요. 자, 기아차도 위에서 안 내려와. 그죠? 자, 현대모비스 여기 딱 지지받는 권역이면 매수 가능한 권역입니다. 야, 조선주를 패대기 치네. 그러니까 조선주를 차익 실현한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위에 아직 위치하고 완전 끝난 건 아닌데 조선주가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죠? 건설주도 별로라고 제가 GS건설 주말에 이야기하신 분석한 방송 들으셨지 않습니까?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까? 종가매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종가매매 양봉 넣을 때 해라. 음봉으로 처지는데 왜 자꾸 뭐 그래? 음봉으로 처지는데 종가매매 별로였다 말씀드렸고 밑으로 처졌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건설주도 다 별로예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니까 살 수 있을 만한 권역인데 별로인 것 같다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처집니다. 그에 비하면 통신주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양호. 아직까지는 SK텔레콤을 플러스권으로 줄듯 말듯 하면서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통신주는. 자, 철강주 조금 돌아서고 있는데 별로예요. 우하락 안 좋아합니다. 고려아연 그에 비하면 그죠? 여기 인근에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그랬죠. 역시 그죠? 그게 틀린 거 없어요. 또 OCI도 뭐 나쁘다 그랬습니까? 그죠? 하나케미칼도 그죠? 잘 지켜내고 있어요. OCI 하나케미칼 여기도 넣어놓도록 하죠.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자, 석유화학주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금융주는 별로 관심 없어요. 증권주하고. 자, 보험주. 이야, 이게 참 그죠? 27만원과 29만원 여기 박스권. 미치겠어요 진짜. 결국 박스권 상단까지 갔잖아. 아, 이런게 아쉬워요. 전략이 틀리지 않는데 중간에 이런 걸 못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반등하고 이러면 알아서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삼성생명 이야기나 하던가요. 아직도 하락 추세. 아직도 그죠? 네이버 이게 왜 자꾸 이게 화면이 멈추고 이러지? 자, 네이버 레이첼이 뭐 손절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올라타야 돼요. 여기에서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그러니까 그죠?
카카오는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세게 밀리고 있어요. 하락 추세 완전 전환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그만 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오늘 박살이 났네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기 올라왔을 때 밑에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끊고 나오는 게 맞았어요. 20일 못 넘어간다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처음 봤네. 셀트리온 4.3% 빠졌습니다. 오늘 멘붕 온 분들 제법 있겠네. 자, 이제 큰일 났어요. 19만 7천 여기 못 지키면 밑으로 또 처집니다. 여기 못 지켜내면 처질 가능성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죠?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또는 종목에 대한 뷰, 종목에 대한 뷰 크게 안 틀려요. 셀트리온 위험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77,000원. 여기 못 지키면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리고 85,000원 사이 여기 박스권 당분간 이룰 겁니다. 강하게 뚫으면 양호, 밑으로 처지면 안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64,000원과 7만 사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밑으로 깨면 안 좋아요. 그안 좋은 모습을 셀트리온이 현재는 가장 안 좋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습니다. 완전 역배열. 여기 깨진 순간 던져야 됐었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릴게요. 23만원 못 던졌잖아요. 여기 오면 던졌어야 돼. 20일 이평선 헤딩할 때, 그죠? 그 이야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한 정석인데 따르다,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야, 치나 되게 오래간만이다. 어? 아, 레이첼이도 반갑고. 자, 한미약품이 뭐 급락 이후에 반등세 나오고 있네요. 아직도 멀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가고 적당히 눌려줘야 돼요. 45만큼 여기 안정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별로입니다. 종근당 여기 살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목표치, 그리고 여기는 안 깨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종근당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어요. 유한양에 여기를 뚫어야 돼요. 뚫기 전에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쌈바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문제 많아요. 신라젠 밑으로 처지네요. 별로입니다. 73,000 밑으로 처지면 안 돼요.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다 저항이에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전부 저항이라고. 여기.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항이 얼마나 큽니까?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올라가면 튕겨내려고. 여기 못 지키면, 64,000 못 지키면 이제 안 된다. HLB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못 넘어가, 쉽사리. 79,000원대. 넘어가야 됩니다. 바이로매드는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위에 가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요.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쌍끌이, 싹쓸이 두르고 있어. 관심 가지십시오. 바이로매드 여기 있죠? 자, 바이오주는 바이로매드 관심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관심 가질게요. 자, 메디톡스 여기와 여기 인근 정도의 박스권으로 보입니다. 55만 4천원과 먼저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습니다만 60만 7천원 그 위에도 62만 5천원 65만원까지 여기 저항권들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메디퍼스트 별로입니다. 밑도 처지고 있고요. 제넥신 별로고요. 호롱 티슈진 자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평선 20일과 60일 강한 돌파 120일까지 강한 돌파 시도 놓은 건 좋네요. 단기 박스권 좀 이루지 않을까? 44,000원, 3,000원과 37,000원 사이 여기 좀 박스권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기관 외국인 최근에 좀 관심 있네요. 호롱생명과학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73,000원. 그리고 8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박살을 냈네. 좋으니까 막 사자 그랬습니까? 야, 아깝다. 사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한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 남북 경협은 여기 현대로템 여기 딱 지지하고 있네.
일단 양호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여긴 살수 있는 모양이었고요. 부산 산업은 좀 처졌으니까 별로고, 두산밖에 별로고, 유진기업 아직 별로고, 좋은 사람들 별로고, 대하 TI는 돌파해냈네요. 그죠? 에어코 마이스도 괜찮네요. 일단 쫓아가지는 마시고, 그죠? 남북 경협이 뭐 그나마 양호한 편이네요. 절반 절반. GIP 너무 올랐고, YG 엔터테인먼트 괜찮다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SM보다는 괜찮다 그랬어요. SM 밑으로 내렸어요. YG 훨씬 잘 가죠? 보이시죠? CJ E&M은 안 좋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별로고, J 콘텐트리도 별로입니다. 롯데케미칼. 쎄요라, 뭐, 오하이닉스, 뭐, 좋단 말이야? 연락에 빠지고 0.67 오르는데 뭐, 좋긴 뭐가 좋아. 관심 꺼라. 롯데케미칼이 뭐, 좋나? 볼까? 아직 별로. 위에 뭐 누르고 있는데, 그지? 아직 별로. 그러니까 여기 돌파할 때 뭐 살 수는 있는데, 그지? 그러면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아직도 이게 30만 건 쉽게 못 넘어갈 거야 아마. 눌려주면 샀다가 30만 건, 30만 내지는 29만 6천 건까지만 노리고 들어가는 매매해. 그러면 기관 외국은 관심 있네. 지금 따라가면 안 돼. 눌려주고 28만 한 2천 원권이나 이렇게 눌려주면 이평선 돌아내잖아. 하루 이틀 눌려주고 연초돼 가지고 양봉 딱 쓰면 콧대 질러. 그리고 30만까지 정도 노려보고 그런 건 가능해. 자,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는 삼행제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완전 강하게 치고 가는 주도주가 별로 없다. 당연한 상황이고요. 자동차, 통신 이외에 조선주는 이제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후상 잘 버텨내야 되는 상황이고, 자, 자동차, 그 다음에 통신, 조선 이 정도 순으로 괜찮아 보인다. 그죠? 그 말고는 특별하게 좋아 보이는 업종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확실하게 약세장인 게 확실하다. 바이오주는 터키가 아니지. 특히 약세를 보이는 종목이 훨씬 많으니까 바이오주는 별로다. 바이오메드하고, 그죠? 한두 종목 빼고는 별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메드가 최고 좋아요. 눌려주면 관심 가지면 돼요. 21만 5천 정도. 연초에 한번 퉁 하고 만약에 조정 한번 주면 급할 것도 없어요. 적당히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도 늦지 않아요. 그렇게 조금 여유 가지시고 한번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니다우 선물 0.3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60% 하락 중입니다. 뭐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자, 중국도 0.43%로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했네요. 그죠? 맞죠, 오늘? 맞고. 자, 일본은 마이너스 1.11 하락. 자, 우리나라 5일선도 돌파 못했고, 여기 코스닥도 위에 21선 위치하고 있으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닥터캔 비중 100% 의견 아직도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약하고 흔들림 심한, 변동성 심한 장세인데 강하게 들이댔다가는 깨지기가 십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휴일 동안에 여러분들 뭐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닥터K 최근에 방송을 원활하게 좀 못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 자, 방송 실시간 방송들 녹화 방송 다 올라와 있으니까 검증 한번 해보시고 들을 만하다 하시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그리고 좋아요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실시간 채팅 지금 오른쪽에 꽃표 누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넘어오면 됩니다. 안 눌렀다 실시 눌러주시고, 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닥터K에게 공식 후원할 수 있는 슈퍼챗입니다. 후원해 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자, 광고 넣을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넣을 때 열중 쉬다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추천 방송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 네,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